자, 여러분 이 영상 보세요. 이거 하나. 영상 두개 찍고 있어요. 자, 이제 2막의 두 번째 파트 들어가겠습니다. 2막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고, 2막이 이를 깬 거라는 뜻이죠. 그리고 지금 총몇 퍼센트 완료지? 9.2% 진행이네요. 이걸 빠져나가겠습니다. 불러야지. All right, she's all prepped, waiting just for you. Face the consequences. 그 다음 미션 뭐야? 방금 뜬 거는 이제 범죄 그 예방이죠. 타고 오다가 걸렸나 봐요. Hey, what can I get you? 아, 판매하고 뭘? 재료를 다 사고. 재료 구입했고, 재료 구입했으면은 통신방해하고 블랙아웃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은 왜 그러냐면 시스템 키가 없어서 그래요. 전화가 올 것 같아요. Race. 많이 높겠다. 우와우, 멀어. 자, 여기는, 아, 잠깐만, 빠른 이동이 안 되지. 빠른 이동이 안 돼. 빠른 이동을 하려면 요거 다 풀어야 돼, 일로 가서. 시스템 가서. 높거든요. 그거는 내가 오죽했으면 그거 초보자 영상을 제작했겠어요.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. 5 누가 난이도가 낮다고 그랬냐? 위로 올라가는 게 낫겠죠?
자, 접속 코드를 있는 가지고 있는 경비를 찾아야 하는데. 카메라를 이용해야죠. 자, 이런 경우에는 요런 데 딱 있네. 좋았어. 위에서 날 볼 확률보다 저 밑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글쎄. 여기 밑에 있거든요. 밑에 있으니까 여기 뛰어내리는 거는 자살행위야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는 로 뛰어내리는 게 괜찮다라는 거지. 그쵸? 오케이. 자, 이렇게 침입하면은, 아 잠깐만, 침입하기 전에 가만 있어봐. 이쪽으로 올려놓으면 없겠죠? 후! 시작점 여기, 여기, 여기. 어허. 오케이, 끝. 자, 웬만하면 요런 거 비디오 로그 다 해킹하고. 오케이, 됐어. 이제 해체했으니까 쏴 죽일 일만 남았어요. 아니야, 쏴 죽일 일만 남은 게 아니야. 이거 그냥 몰래 나갈 수도 있어. 몰래. 어떻게 몰래 나가냐. 요 앞에 두 놈이 걸리긴 하는데. 저쪽 언팸으로 결제하면은. 그러면 나를 안 보겠지? 아니, 아니, 본다. 본다. 보네.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. 다 없애버려라. 오케이. 그렇게 하자. 그리고, 일단 한 놈 없앴고, 걸리기 전에. 요거 두 놈을 없애야 돼요. 그리고 난 여기서 안전하게. Wait a second. I think I see. 한 놈이 좀 남아 있는데. 한 놈이 남아 있어. 오케이, 끝. 선풍기 약풍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. 그거 저 뭐야? 아, 선풍기 약풍으로 그래픽 카드 쿨러 이제 하고 있고.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네. 아, 이걸 해야 돼. 이걸 안 하면 지금 내가 빠른 이동을 못 해. 여기 딱 두 개밖에 없죠. 빠른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해제를 해야 됩니다.
야, 와도 멀티 안 해보고 와도 평가하는 건 좀. 글쎄. 요거는 저기 위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입구를 찾아봐야겠어요. 입구는 제가 봤을 때 이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아니면 뿌개고 들어가도 되고, 이렇게. 리프트가 있죠. 자, 이 리프트가 괜히 있는 건 아니에요. 괜히 있는 게 아니고, 카메라로 다 뚫려고 있는 거죠. 여기 해체. 그다음에 진원지를 찾아서 갑니다. 아, 이 라인 어디로 연결돼 있는 거야? 이 라인이 어디로 연결돼 있나?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서 가만 있어봐. 하나 열면 하나를 들어가 봐야지. 여길 못 열고 있는 거잖아. 카메라. 저쪽에 카메라가 있고. 자, 여기서. 이쪽도 카메라가 다행히도 있네요. 저 위에 있다 이거지. 여기 작동. 가만 있어봐. 야, 이게 위로 못 올라가냐? 저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?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. 그냥 내려와봐. 지금 내가 이쪽에서 올라온 거예요. 이쪽에서 올라왔고, 라인 저기 하얀 색깔 보이시죠?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,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. 그러면 이 리프트에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고, 분명히 여기서 돌다 보면 다른 길이 있을 텐데. 아, 잠깐만. 아니야, 다시 올라가보자. 일단은 뭐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. 지금 잠깐만. 여기 카메라가 있어? 원래? 그래. 아, 여기 아니야. 여긴 진원지라고. 진원지.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. 아하, 참,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는 건가? 잠깐만. 아,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, 아, 여기 있었구나. 두 번째 했는데도 헷갈려. 자,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, 뭐야. 뭐야, 저 또 어디서 올라와야 되는 거야? 에? 풀었어요.
다크 소울 2는 다시 내가 안 하고 있잖아요.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. 보스 깬데 3시간 걸리고. 토 나올 정도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. 이런 고생, 이 고생을 하는 거야, 내가. 이거 안 풀면, 이거 초반에 안 풀면은 지루해도 해야 돼요. 아, 평판 해야 돼요. 맞아, 평판. 할 거 되게 많아요. 평판도 해야 되고, 지금 뭐, 디스트로이어를 빨리 얻어야 하는데, 지금 그것도 지금 머리가 아프네. 잠깐만, 여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, 아, 그래. 엘트레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? 아닌데? 굳이 엘트레인 쪽으로 안 가도 가는 방법은 있을 텐데. 그래, 여기도 있고, 여기 저기도 있고. 아, 여기 있군요.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네. 아, 자,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? 여기 있지. 어? 이거 완 페이크네. 자, 세상이 비정상적인 게 많죠. 야, 이 차 뭐냐? 먹으라구나. 뭐 여기 차가 있어. 자, 여기로 넘어가야 되죠. 야, 니는 여기서 커피를 먹고 있냐? 데드세크 일당. 안 열리죠. 저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. 이 선이 어디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. 저쪽 카메라. 폭파 아니고 다른 카메라 찾아야 돼요. 폭파? 아, 맞아. 여기 있다. 아, 폭파에서 생기게 하는 거야. 어, 해제. 내 말이 맞죠? 기억이 나요.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.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건 굉장히 위대한 거죠. 트위치? 트위치 방송국 어떻게 하는 거야? 트위치는 대신 그건데. 다시 하세요, 초롱님. 트위치는 그거, 뭐야. 홍보를 할 수 있죠. 플스4는 아무리 걔 죽을 써도 60프레임 이거 안 나오잖아요. 오, 온라인 청구. 해봤어봐. 해킹하고 있구만. 해킹이 아니고 침입이면은 테일링인가? 야, 이게 신선한 재미를 주고 있어. 여기? 어딨니? 자, 지금 잠깐만요. 저놈이에요, 이놈. 근데 프로파일링 안 할게요. 내리고 저놈이 나 초짜인 줄 아나 본데요. 아, 못 잡아요. 저거 못 잡아.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. 아니, 잡아볼까? 저놈 지금, 왜 사람, 뭐야. 이거 사람 상태야. 도량? 그래? 기다려봐. 빨리 가야 돼. 이거 처치해야죠. 아, 이거 어떻게 처치하지? 내가 지금 디스트로이어가 없어. 처치할 수가 없어, 이걸.
아, 이걸 내려서 처치 가능성이 내가 지금 유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왜 오토바이로 왔을까요? 또라이죠. 아, 이걸 어떻게 처치하지? 지금 테일링 처치 못하면 잡았어요. 잡았어요. 내릴 거예요. 죽어라. 아, 바보 같은 놈. 점수 많이 줬네. 아유, 벌써 501점? 굿. 야, 이거 명장면이다. 쟤 잘 못한다. 이걸 못 넘어가냐. 새로운 스킬을 쓸 수 있습니다. 스킬 포인트는 좀 증가했고. 전투. 은신 전력 질주. 은신? 크리티컬 포커스. 해킹 부스트. 변압기. 아니야, 필요 없어. 지원 요청 무력화. 아니야, 더 모아두자. 모아둘게요. 모아두고. 아, 이 빠른 이동 해야 되는데. 아니다, CTOS 시스템 가겠습니다. Port authorities have confiscated. 리무진. 자, 이런 경우는 뒤로 들어가는 게 좋죠. 이거 어디서 많이, 이거 많이 해본, 아. 자, 출입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총을 이걸로 하고, 아, 이거 잼컴스가 없네. 리무진 탔는데 운전자가 플레이어였다고요? 아, 뭐야, 그거. 한 차에서 만났어? 웃긴다. 네, 여기 있어도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아, 걸렸다, 씨. This gun's all I need. 에헤이, 씨. 일단 빠져나가봐, 바깥으로. 내가 스나이퍼 라이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, 지금. 총이, 일체. 뭐 싸워야지, 뭐 어떻게 하냐. 아, 이게 걸리는구나. 됐어. 누가 신고하냐? 아. 쨍컴 썼죠? 어, 쨍컴 썼다. 다행이다. 쨍컴스 아까 제작해둔 거 썼고. 아, 저 너무 센데, 애들. 에스비디 못 주웠어요, 예. 됐다. 에스비디가 어디서 죽는 거더라? 지금 기억이 안 나. 일단 하다 보면 다 죽겠죠. 근데 너무 지금 에스비디가 너무 빨리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아니면 구입을 하든지 내가 하면 돼요. 요원들이 지금 위에 올 거. 빨리 침입을 해야 되겠는데? 내가 죽겠어, 이러다가. 잠깐만. 오케이. This looks like Bloom surveillance. Are they actually monitoring? 여기 해킹 다 하고 갑니다. 후! 해제했다. 이제 나머지 해킹 CTOS 기지국은 하나. 포니에 있는 거. 보노보노님 반갑습니다. 자, 12시 36분.
뭐야? 쟤 누구야? 어, 쟤 왜 여기 있어? 야, 야. 여기 위에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하겠는데? 어, 잠깐만. 어, 씨. 오, 죽을 뻔했다. 양쪽에서 선배, 진짜. 저쪽에 한 놈이 있어요. 어디 있나? 아, 됐다. 깼습니다. Alright, 지금 속속이 해제되었으니까 여기 3개가 있네요. 저긴 다음에 하고 그 다음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전에 총을 좀 사야 되는데, 하, 총 사려면 저까지 가야 되는구나.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죠? 어, 괜찮네. 총을 사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 다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. 그냥 온 김에 이거 풀자. 온 김에 여기 풉시다. 자, 그러면 뭐야? 라신.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? Gotcha. Robert Racine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제 와치독스에 대한 모든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.